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국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오는 8월 26일까지 제26회 강서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강서구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지역 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을 대관합니다. 강서구가 금연에 도전하는 구민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오늘은 소세지 스크램블을 만들어 볼까요? 재료를 꺼내고? 응? 유통기한? 아니죠. 앞으로는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도.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으니까 더 안심하고 드세요.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강서구가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을 찾아 강서구민의 자긍심과 귀감으로 삼기 위해 오는 8월 26일까지 제26회 강서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시상 부문은 지역사회 발전, 구민화합봉사 등 5개 부문으로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9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추천 대상자는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단체, 또는 구 구성원이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세대원이 아닌 20명 이상의 구민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수상자는 공적 내용 사실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0월 허준축제 때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 유튜버나 BJ 등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 장래희망 상위권에 오를 만큼 개인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강서구가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지역 내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을 대관합니다. 신청은 강서구민이나 구소재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며 최대 4시간까지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 당일로부터 최소 3일, 최대 30일 전에는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진행자, 출연자, 제작진 등 최대 7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매주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장비 사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용 신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간 안내, 공간 대여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금연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요. 강서구가 금연에 도전하는 구민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구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대면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흡연자를 위해 비대면 금연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금연 등록카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문자나 팩스,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에게는 전화, SNS 등을 통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금연 보조제, 금연 물품 등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9월 영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영화를 통한 일상의 사유를 주제로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1회씩 모두 4회로 줌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좌가 운영되며 영화 여자를 말하다의 저자 이봄 교수의 열띤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좌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 교육 수강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